혜주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주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감정이냐면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나갖고 울고 싶어. 왜? 되는 게한 개도 없어. 애기 앞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씨 땡땡 아못 갔네 이런 말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도대체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가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어. 근데 뭘 해도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뭘 해도 이렇게 망했나? 왜 이렇게 자꾸 망하는 길로밖에 안 들어서지? 왜내 아픔 깜깜하지? 라고 하면서 여기가 우리 대주님이 어떻게 보면 나이는 그렇게 막 많은 나이는 아니야, 실상. 근데 또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봐요. 잠도 제때 못 자고. 맞아요. 응? 어떻게 보면은 뭐 노는 것도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맞아요. 진짜 내 가족, 내 삶, 내 우리 애기 이것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 그래. 근데 실상 사주상도 내가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뭔가 사업이라는 사업을 영업을 시작을 하셨다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이게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실패수를 맛을 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기술을 갖고 사셔야 되는 사람이야. 원래는. 근데 그 기술직을 하지를 않으셨는지, 내가 그쪽 길로 아예 생각을 안 하셨는지, 원래는 쇠를 만져야 되고, 이런, 뭐라 그래야 돼? 도라이버,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이런 거 하긴 했었어요. 그니까, 원래 그런, 저 이름을 몰라요. 나사 쪽이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내가 빨리 뭔가를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셨나? 그걸 계속 잡고 가셨어야 되는데 잡고 가지 못하셨대. 그래서 뭐 사업을 하셨어요? 예, 장사를 하신 거야? 장사를 하고 왜 돼도 있어요. 안 되는 장사해서 내속다 뒤집어 놨냐 그래 지금. 그래서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 죽고 싶어. 많이 힘들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요. 맞아요.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맞아요. 내 가족, 내 와이프, 나 하나 믿고 바라보는 것 같아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이 어리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악 물고 여기까지 참았어. 나 지금 여기서 우라증 날라 그래요. 맞아요. 그거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래. 근데 이 사람 원래 놀고 이런 거 좋아해. 끼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성경 누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 지금. 그래서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네네. 그것 또한 솔직히 지금 미래 보장이 안돼 있어. 그냥 진짜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내가 원래 하던 일로, 기술직 배우셨던 일로 돌아가기는 또 싫어. 힘들어. 왜? 다시 배워야 되거든. 맞아요. 다시 배워야 되고, 갖춰놓은 게한 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그래. 여기. 아이, 짜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 상하지. 내 와이프한테도 뭔가 이게 내세울 게 없어서 짜증은 나지. 뭐라 그래야 돼? 내 화에 내가 못 이겨갖고 막 지랄병 난거 맞아요. 되게 있죠?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근데 이거에 뭘 시작을 다시 하실 거야? 시작을 해도 빚내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 맞아요. 그쵸. 저희 고깃집이나 그런 걸 할까 사업에 하거든요. 사자가 안 들어와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제가 이제 메인이 돼서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우리 언니야도 원래 말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뭔 장사를 하겠다는 거 대체? 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원래 자동차 쪽 있다가 그러니까 왜 바꿨어? 아는 지인분이 그 장사를 한다고 저희 보고 한마디로 바지 사장 같은 거 가게 제안을 한 거구나. 운영하면서 하라고 해서 충주에서 짬뽕집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하다가 그나마도 그거 잡고 있었을 때가 낫었는데. 근데 거기도 장사가 너무 안 됐어. 그나마도. 아, 그러니까 그 중에 여지껏 했던 장사 중에 그나마도 그거 했을 때가 조금 마음은 들이묻으셨대. 왜냐면은 그래도 그건 월급쟁이였으니까. 그치. 월급쟁이였으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해볼까 하고 거기를 욕심 부렸구나. 정리를 하고 했는데 응.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니까 욕심 부려서 그래. 근데 장사 이런 거다 때려치고 원래는 기술직 갖고 월급쟁이 하셨어야 되고 나중에 40대 지나고 나서 내 가게를 그걸로 차렸으면은 성공했을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거를 너무 내 기술을 빨랐다. 너무 빨리 나버렸어. 그게 근데 솔직히 돌아가려면 못 돌아가겠죠. 그쵸, 그 기술 배우던 게 다시 처음부터 맞아. 해야 이제는 되니까. 많이 변형도 됐고 네, 많이 맞아요. 변화도 됐고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어리석은 생각을 했냐라고 지금 그래. 근데 이미 지난 거 같고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그 장사를 하기에는 또 버거워. 사람들이 붐비는 매장에서 뭔가를 먹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하기엔 또 그게 버겁다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신전 때, 제가 두 번째 장사를 했는데 예. 거기 잘 됐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가 잘 되면 왜 사람들이 다른 사장님들은 막, 돈 벌리니까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되게 그게 뭔가 진짜 버거웠어요.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먹는 장사는요. 두 분이서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버거워. 어떤 형식으로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버겁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속이 답답하니까 버거워. 끌고 가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앞더디도 뭐 이제는 더 이상 후진도 없다. 무조건 장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솔직히 배달업을 하라고 하고 싶어. 지금 이번에 배달업 했는데 완전 망했어. 그렇긴 한데, 그 자리도 잘못 들어갔을 뿐더러, 너무 그것도 얼토당토 않게 누구 말 듣고 시작을 하셨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쵸. 그냥 누구 말 듣고 시작을 하셨나. 너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혹하는 거에 그걸로다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대주님도 하려고는 한 마음은 알아. 근데, 내 마음의 진정으로 이거 내 거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없었어. 그쵸. 애초부터 어거지로 끌려온 형국이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주님은 내가 마음을 먹어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생겨서 했을 때 조금 뭔가 결과물이 있지. 남한테 이끌려가듯이 하는 일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운이 안 따라와줘. 사주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또 그런 것도 안 맞아요. 그 있죠. 막 생고기, 날고기 이런 거 다루는 그런 장사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신류라든가 그런 쪽에 본인은 잘 맞으실 거야. 오히려. 날고기, 생고기 이런 거보다는 분신류가 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그래. 크게 하지 말라 그래요. 크게 하지 말라 그래. 응. 장사를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차라리 두 분이서 큰 벌이 안 벌어도 적지 않나게 진짜 월급으로 당장 나오게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가셔야지 크게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또 망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저희는 장사운이 아예 안 들어올까요? 나이를 먹어도 더 먹고 해도 그냥 애초에 되는 사업에 거죠. 운이 없어. 사업에 진짜? 운이 원래는 우리 엄마도 그냥 뭐 경리나 보면 봤을까 뭐 그런 뒤에서 보조 역할 해주고 사람들 대신 만나주고 뭐 이런 말하고 이런 직업 하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했으면 좀 됐을까? 뭐 나는 왜 사업을 나는 솔직히 시작했는데 난 이해가 안가 지금. 돈 따라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욕심 부렸다 아까 그래. 그쵸? 욕심 부려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망한 거야. 왜 돼도 안 되는 거를 시작을 했냐라고 애초부터 얘기하잖아. 그냥 손기술로 애초에 먹고 살지. 그랬으면은 기술직이라도 인정받고 거기에서 엘리트라도 돼갖고 내 단골네들이나 생기고 이렇게 됐으면 됐을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좀 뭔가 우자바람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자바람이라고 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닌 주변에서 부추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 이거 하면 잘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 분이 나이 어렸을 때그 마음에, 혹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으나, 살짝 맛은 봤지, 재미는 봤지. 근데 그것 또한, 그걸로 그냥 꾸준히 갖고 갔으면 좋았을 걸, 거기에 또 우자빠름이 끼면서, 또다시.
우리가 망조 길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미 두 분이서 너무 실패수를 많이 봤어. 더 이상 재기할 그런 기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먹고 살아야 돼. 애기들 때문에 회사 못 다녀요. 아내분도 못 다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가게 목 좋은데, 그러니까 기운 좋은 데를 말하는 거야. 목이 좋아서 막 엄청 화려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기운 좋은데, 조그마하더라도 기운 좋은 데에서 조그맣게 홀 두고 두세, 많아야 세 테이블, 적으면 한두 테이블 두는 그런 테이블 있는 데서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분식류를 끼고 배달을 끼고 하는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했을까? 응? 그렇게 했으면 했을까?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가게 자리 보시는 거는 내가 가게 자리 알아보실 때 여기 터 괜찮아요, 여기 터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같이 봐줄 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몰라, 난 지금 내가 나오는 대로 떠든 거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아. 근데 가게를 다시 시작하시려면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고깃집은? 난 고깃집은 안 들어와요. 술집도. 이분이 자기가 노는 거 그냥 분위기 타서 노는 거 좋아하지 술 먹고 이런 꼬라지 내고 상대하는 거 못 봐요. 싸워. 그걸 못 봐. 근데 어떻게 그걸 뒤치다꺼리 할 거야? 절대 못해. 이 사람 그러면 관제 껴요. 술 먹고 막 소리 크게 내고 막 이런 걸 보면 여기서 막 오락내락 오락내락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서 장사할 거예요. 우리 언니는 해. 해요. 언니는 해. 그렇다고 내 와이프 거기 혼자 두기엔 또 싫어. 맞아요. 내 사람은 또 챙기는 사람이야. 무슨 의리파야. 네. 의리파고 또 가정에 충실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와이프 앞세워서 그렇게 하긴 싫어. 맞아요. 또 이분은요 자존심 하나는 이거야. 자존감을 원래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꺾였어? 이게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서 같이 꺾여버렸죠. 그니까. 근데 다시 그 자존감 높일 수 있거든요. 네. 3년의 고비만 잘 넘기세요. 올해 포함? 네. 3년의 고비만 넘기시면 40대부터는 내가 그래도 돈이라는 돈을 만지긴 쓰나 너무 많은 돈을 바라고 가지는 마셔야 돼. 돈 앞세웠다가는 또다시 꼬꾸라져. 뒤에서 언니는 뒷구멍으로 새는 돈 좀 잘 챙겨. 우리 언니 짠순이지? 잘 안 쓰려고 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대주님은 그냥 기분파야.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약간 있어. 원래 가우다시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없어서 못 하는 것 뿐이야. 그쵸? 근데 우리 언니는 이제는 아기가 생겨서 더 그럴진 모르겠지만 뭐 하나 사더라도 가격 비교를 한단 말이야. 막 이거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안 먹으면 되지. 이런데 우리 여기 남편분은 조금 돈 생기면 야 우리 고생했잖아 먹어도 돼. 언니 말로 해 말로.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장사는 시작 안 하면 답 없어.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잖아. 그렇죠. 남 밑에서 절대 일 못해 두 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소액으로 그냥 진짜 화려하지 않아도 된대. 오히려 화려하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해서 발로 뛰는 일을 하셔요. 내가 배달을 하면 바쁘잖아. 바쁘긴 해. 그쵸. 근데 터가 진짜 좋고 이게 알려지기만 잘 알려지면은 돈 버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요 이제 배달 이런 거에 익숙해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괜찮아. 가성비로 가세요. 맛 좋고 가성비로 가다 보면 그게 소문이 나서 오히려 잘 될 일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자꾸 분식류가 자꾸 생각이 나. 저희가 분식집이 잘 됐었어요. 응, 그러니까. 분식 뭐 줄까? 뭐 줄까? 깎아줄까? 깎아줄까? 네, 깎아줄까? 어,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 저희 가족 건강이나 뭐 이런 거는 합병! 합병으로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랬잖아 울고 싶다고. 짜증이 나서 울고 싶다고. 앉자마자
내 분에 내가 못 이겨서 뒤로 자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 짝인데 못해. 내가 가족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진짜 저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제가 걱정하고 이럴까봐. 이러다가 탈모 오게 생겼어. 열이 머리 위로 다 쏙 붙여갖고 탈모 오게 생겼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지금 돌아버려.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머리 빠 그래서 모자 쓰고 오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이는 젊으신데. 네.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많이 받으니까 이게 근 4, 5년 상간에 미쳐 돌아버렸어. 지금 길게도 아니야. 4, 5년 상간에 이분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또 대빡구도 싫대. 이분이 남들한테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해요. 잡히는 거 너무 싫어해. 트집 잡히는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요. 맞아. 안 할라. 그렇게 안, 소리 안 들려. 어. 근데 그거 빚 볼 일 분명히 있대요. 3년만 고생해. 나 죽었어 하고. 그동안도 잘해오셨으니까 노력한 거 결실 맺을 일 있다고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3년만. 3년만. 조금 문서적으로도 힘드시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안 풀리실 거야. 근데 먹고 살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남는 건 없어도 먹고 살 꾸역꾸역 먹고 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조금은 문이 열릴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네. 좀만 버텨주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길 열린다. 이런 거 말고 저희 다 건강하게 할까요? 괜찮아. 괜찮으실 것 같아. 근데 좀 그쪽으로 좀 갑자기 왜 전립선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그쪽도 한번 검사를 해보셔. 우리 언니는 여름 받아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털고 가려고 하는 맞아. 그런 성향이 있어. 근데 여긴 못 털어. 못 털어. 꽁에 있는 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게 화병이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최대한 스트레스 해소할 거를 찾고는 있는데 근데 없어. 풀로 털고 근데 큰일 나요. 그러다가 왜 이 사람이야 기복이 세단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아까 술 먹고 꼬라지 내는 걸 못 본다고. 만약에 자기도 술 먹었는데 밖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요 가서 들이받는 성격이야 원래. 내 가정 없었어 봐. 맨날 싸우고 다녔을걸?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 원래가. 근데 우리 언니야가 남편을 꽉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 그러고 있는 건지 많이 네. 참고 있어 지금. 맞아요. 안 그러면 다 때려 부셔야 돼. 지금 그 정도로 화가 많이 차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3년만 좀 고생하자. 3년만. 여기 밑바닥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어. 그쵸. 그렇잖아요. 터 보실 때 가게 준비하실 거예요? 예. 터 보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럼 봐드릴게 같이. 감사합니다. 네, 같이 봐드릴게. 감사합니다. 진짜 어떡하지? 왜? 고깃집 하려고. 아니야, 날고기, 생고기 이런 거는 안 들어 아예. 고기 그냥 굽고 구워서. 아니 나는 그게 냄새가 역해. 그 고기 냄새가 역하게 들어와. 그럼 이분들이 그 장사를 해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소리야. 고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역해. 술도 생각하니까 역해. 그럼 차라리 뭐 디저트 카페나 카페도 아니야 분식 분식이야. 자꾸 난 분식에 꽂혀있어 지금 분식이야 응 아 엽떡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자리가 없어 엽떡 지금 계속 문의는 넣고 있었는데 그것도 네 그 생각을 했던 게 고깃집, 술집, 그리고 분식집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분식이다 분식이 지금도 분식이 분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분식으로 갔었거든요. 그쵸. 그거를 바꾸실 때 좀 저랑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터우가 또 맞는지 그 브랜드가 맞는지 좀 조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단은.